있습니다. 원래 양평에서 보실 때 대, 물 많이 안 불었어요? 네, 저희는 괜찮았어요. 오늘 사면인데, 보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댁에서 보시는, 손은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그냥, 코로나에 좀 위축돼서 자기소개도 안 하고, 그니까 얼굴을 모르겠어요. 길 가다 봐도 모르겠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자기소개를 밴드에다 올리면 어떨까. 지금 현재도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처한 환경을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난번에 그 지원서 내셨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가 짚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지금 어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만 빼고 다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미.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떤 강의를 하고 있어? 어떤 분야에 지금 공예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느 학교로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자격 규제 같은 수업 하게 되면 그때 수업할 때 어떤 팁 같은 거를 제가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당수 여러 선생님께서 자격규제 수업을 하신다면 저도 자격규제 수업을 했고 영어과라서 그런 팁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소개. 네. 어차피 우리는 후반부 7회기 8회기에 가서 강사 카드 작성 이런 거 다 좀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서먹해요. 그러니까 댁에서도 좀 올려주시고. 네, 지난주에는 자녀의 못 찾기, 여자녀의 감정 찾기.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을 푸시하다 보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애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해야 돼요? 잘하는 걸 선택하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왜? 좋아하다 보면 잘하게. 그렇지. 마침 정답을 말씀하세요. 좋아하는 걸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러나 잘한다고 무턱대고 선택했는데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좀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그리고 분배에는 무슨 재주 있다? 구르는 재주 있어요. 근데 구르는 재주, 요즘은 세상이 다양해서 골목골목 가만히 살펴보면 저것도 직업이 됐네? 그런 뭐 특유의 직업들이 있죠. 상상 못하는 뭐 리본 가지고 리본 공예다. 좀 옛날 같은 그게 박력여준이 이랬단 말이야. 너 그거 잘해서 레고 잘해서 박력여준이, 뭐 잘해서 박력여준이 어른들이 그랬는데 미치도록 잘하면, 미치도록 좋아하면 이제는 그 직업이 돼서 유니크. 뭐 강동구에서 유일한 가게 하나 딱 있어. 그럼 먹고 살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강의에 제가 시간이 쫓겨서 뒤에 못 본 포인트였는데 여기 지금 또 댁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바깥에 투자하시잖아요. 어차피 가정주부이면서 동시에 강사 생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하고 또 연관이 되지만 그러다 보면 애가 막 때를 쓰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퇴근 후 몇 분간 애에게 집중하세요? 네, 15분입니다. 그게 우리 딸내미 얘기인데 딸내미가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되게 그냥 낯선 행동을 그냥 그래도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검사까지 됐어요. 한 시간에 400문항을 체크하고. 거짓말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ADHD는 아니다. 근데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처방을 내려준 게, 퇴근은 몇 분간?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퇴근 후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 15분 온전하게 아이에게만 집중해라. 근데 정말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이게 무슨 처방이야? 이게 무슨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주는 처방이야? 그랬더니 그게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질적인 시간, 퀄리티 타임, 15분. 15분이 하루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에게 100분의 1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책 한 권 속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제가 우리 애들 둘 까칠한 학부모, 까칠한 잔노안의 소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 둘 보면서 이 책이 없었으면 저, 얘네들 못 지었어요. 제가. 어떤 책? 부모와 부모와 10대 사이. 그 지난 시간 교재 있죠? 네, 그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 50위 안에 들어있어요. 50~60명이면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책을 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카페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그 교육 나가면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좋은 환경을 활용해서 부모와 10대 사이를 같이 읽고 모여서 내가 이거 읽고서 이렇게 실천했더니 이렇게 해서 바뀌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오늘도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자, 오늘은 학교 생활 들어보면 세상에 나쁜 애는 너 딱 좀 익숙하시나요? 이거랑 비슷한 제목의 방송이 있는데.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 좀. EBS가 왜 그 이런 투도를 할까요? 개들 키우는 사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심각한 그 EBS의 의도가 있어요. 그 프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제가 교직 35년 동안 여기 교직 35년 동안 겪었던 아이들의 낯선 행동 있죠? 걔들의 낯선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하는 짓도 똑같아. 처음에는 관심 받고 싶어서 거기 실패하잖아? 그럼 막 센 척하고 대들고. 거기 실패하면 보복해요. 막 대들고 막 사람 물리고 그죠? 그러다가 그래도 실패하면 우울해져. 개나 고양이나 완전히 이렇게 커튼 뒤에다가 숨어있잖아요. 똑같다는 걸 보면 동동동. 선생님들 그래서 내 아이가 이해한다나 이럴 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본인 이름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네. 틀리지 않았나요? 네. 요 오늘 파워포인트에 이거 올렸으니까 앞으로 강의하실 때 파워포인트. 우리는 항상 공동으로 합니다. 그럼 타시나요? 이렇게 지난번 강의 파워포인트 이력이 또 다 같이 여기다가 이제 넣으세요.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배를 탔어. 강동의 행복을 위하여. 중2병이라고 한 말 들어보셨죠? 북한이 왜 남침을 못하고? 중2가 무서워. 중2가 무서워서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하나 툭 더 던져보세요. 그러면 왜 남한은 북한을 침착하지 못할까요?
그걸 툭 던져봐. 맞춰보세요. 오늘도 상품 드려야지. 평수 드릴까? 평수? 넌센스도 환영합니다. 친구. 북한에도 중위가 있잖아요. 우리도 북한 중위가 무서워. 그런데 제가 대명중학 때 학부모 강의를 갔다가 저 뒤에 나중에 오신 어머니께서 뒤에서 앉아있다가 대답을 하시는 거야. 까칠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북한에는. 그래서 명답이다. 제가 상품 드렸어요. 사실 중위가 까칠해요? 아줌마가 까칠해요? 김영기가 이겨. 당연히지. 두 번째 사춘기가 이거보다 더 무섭거든. 근데 이 사춘기는 뇌에 따른다. 그죠? 이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동물의 뇌가, 포유류의 뇌가, 영장류의 뇌가 생기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은요, 1학기하고 2학기가 달라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에는 제가 영어 가잖아요. 애들, 자, 우리 애들 다 같이 나눠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중위는 1학기는 쭈뼛쭈 내려서 애들 쉬어보자, 리젠 더, 레이젠 더, 이렇게 하고. 여러 번 지났어요? 2학기 돌아왔어요? 자, 스트레칭 좀 할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해볼까요? 저한테 시도해줘요. 이상없는 거죠. 응? 그렇게 인간의 뇌가 격렬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10개급 또는 강사분이 이렇게 집 안 빼고, 짐을 안 빼고 리모델링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뭐 도배라도 하려면 다 짐을 빼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고 다 그대로 두고 도배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장판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른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애들 보면 답답하죠. 쟤는 왜 말은 저렇게 건드리려 하는데 행동은 못해. 본인은 더 환장하냐. 내가 왜 이러는지. 그게 우리 리모델링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내려가가지고 초사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됐어요. 눈통. 초등학교에 가서는 중2병이 아니라 초사병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공부하십니다. 자, 오늘은 장점을 키우려고 애를 써도 애가 끄집어 나오려고 안 해.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그 심리적인 방역, 그 서울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는 그 정신보건센터 교수님한테 직접 강의 들은 거예요. 그 내용. 어떤 거? 3대 질환이? ADHD? 네. 인터넷 중독이 전 세계적인 게 아니고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맞다. 중국도 우리도 고3 애들부터 계약했죠? 중국도 고3 애들부터 계약해. 왜 그럴까요? 입시. 대학 입시가 안 돌아가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나라. 그렇게 팽기라게 같이 간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게 팽기가 되니까 루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이 근데 루저라는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냐? 여기 오신 형님, 나는 루저야.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 루저라는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든 1등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자꾸
게임 수업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중독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밑에 우리 아들도 인터넷 중독. 우리 아들은 동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중독이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이걸 치유해야 할까? 쉬운 일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법 중독도 마찬가지. 근데 중독을 막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자녀가 뭘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돼. 왜 합의가 중요하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천지가 PC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를 속이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 인터넷 허용 시간 프로그램이 있죠. 수호천사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마와 아빠와 애와 합의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빠의 몫인데 인터넷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빠가 저는 그때 애하고 오목을 두는 저는 다수지 4급 입국에서 오목을 좀 두거든요. 근데 얘가 컴퓨터에 중독된 게 다 뭐야? 자존감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가 뭐냐? 자존감을 올려줘야 돼. 근데 오목을 두면 얘가 맨날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그랬더니 오목 두는 법을 막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를 잊어버린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중독이라는 게 다 사실은 자존감 상처받아서 이런 농구 제가 애하고 해준 게 농구 그래서 우리 아들 농구 잘합니다. 선생님들 아파트 사시는 분 아파트 몇 층 사세요? 저는 1층. 네, 1층? 네. 1층? 25층. 25층. 왜 1층 사세요? 그 전에 아까 그 15층 꼭대기 사이드에서 그랬는데 네.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그때는 사실은 그거보다 그때 있었는데 갈 집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강동역 옆에 그 꼬롱 아파트인데 그게 재건축한 거예요. 빌라. 근데 그 요때 재건축이 들어갈 만할 때 우리 아들이 6살. 작은 애가 두 살. 제가 지금 뽑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몇 층이 나오든 1층이 나왔어요. 프리미엄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근데 12층 자리에 10층이 걸렸어. 이른바? 로얄이죠? 그 정도? 근데 그냥 그 자리를 바꿔보세요. 1층으로 그냥 바꿔버렸어. 왜? 우리 집은 운동장이야, 1층이라. 얘 집에서 농구연습을 집에서 했어. 그래서 지금 막, 원래 한 채니까 아파트 값도 몰라요. 충분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인터넷 중독이 무엇 때문이냐? 상처받은 무엇? 자존감 때문. 그러니까 이걸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 진로지도를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진 이미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월 초에 너희들은 이미 태어날 때 경쟁률이 3억대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야, 전교 1등이 뭘 상관이냐. 전교생이 전교생이래버려 몇백 명인데 누구한테도 누구 사이에서 1등을 해라. 3억 이상 돼야 돼.
제가 자신이 그래요. 아빠도 3억대 그 아빠가 세계 1등인 거니까. 선생님, 제가 세계 1등인 게 있어. 1등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거. 뭘까요? 모르시니? 자녀사랑. 자녀사랑. 적당히 두드려 맞으셨는데? 네. 안정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마도 개인이 유튜브에 영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5,400개.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많아. 웬만한 케이블 방송보다 제가 더 많아. 그건 작은 걸 하고. 여기서 작은 성취에 머무르지. 전태미를 바라보고 너만의 콘텐츠 1등 할 수 있는 걸 찾아. 그리고 지금 이 결국은 애가 그 대학 들어가서 대학 합격 증서를 받고 나니 또 빠져버려. 게임 중독이 되면요, 어떻게 파악한, 아주 쉬운 게, 애가 게임 하고 있을 때, 개방에 들어갔을 때, 애가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불쾌한 눈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아요. 근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힘들었어요. 방학 때면, 방학에 게임 하다가, 아우, 계약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계약하면, 계약했다. 한 달을 날로 보냈네. 그래서 지가 스스로 컴퓨터를 꺼내놓고 거실에다 안 한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되면 숙제해야 된다고 돌아가지고. 소름 돋아. 그래서 지금 결국 대학교 여보,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방송부에 용한 의사가 있어요. 신경중심과 인터넷 중독 전문가. 네, 거기 가서 저도 우울증 치료받고 저의 우울증이 나중에 기회가 있을 텐데 어머니가 치매가 와 돌보다가 내가 우울에 덮쳐 빠져 주치의가 있어. 요즘 시대 어른들은 다 주치의가 있어요. 그 거기 가서 한 달 치료받고 뇌파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변화가 생겨. 게임한테 들어가도 애가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아. 두 번째, 학교에 가서 이런 애들 좀 보셨나요? 네. 선생님 말 끼어들고. 교실 배회하는 그런 애들도 보셨나요? 네. 그 어머니 ADHD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ADHD가 되면서 쭉 어머니하고 상담하다가 툭 찔러봐요. 어머니 애 혹시 아주 영아 때 엄마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어떻게 하시나요? 다는 아닌지 몰라도 제가 아는 고민에서 어머님들이 아주 영아 때 어머니가 바빠서 애를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뒀고 이런 애들입니다. 결국은 얘네들은 뭘 찾고 있어? 잃어버린 엄마 품을 찾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요 대목 경보세요. 요거. 얘는 ADHD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뭐가 낫을까? 자존감. 자존감이 낫다. 근데 이거는 ADHD 부모님들이 인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자존감이 낫는가 보세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 전두엽이 없잖아, 아직. 그러니까 그 친구 장마철에 무등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아가요, 직진해. 직진한다. 그러다가 4학년 때쯤 되면 아주 귀찮거든, 적고 불편. 그러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님께서는 정확히 2년 정도가 더 돼요. 전두엽 발달.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직진한단 말이야. 그러면 친구들이 어떠겠어요? 걔하고 다 같이 다니면 귀찮고 저 새끼 팔에 물 펑펑 튀어가지고 바지 다 적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놀아주질 않는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나를 더, 나하고 더 있다. 그럼 애들이 점점 더 슬퍼져. 그게 ADHD한테 가장 큰 문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우리 집 앞에 개 이름 김보라지요.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림된 걸. 잘 보세요. 이제 과제 드릴 거예요. 이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시거나 밴드에다 오빠의 청소에서 올리실 수 있으면 밴드에다 올리시고 단톡방에 올리셔도 휴대폰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 1교시 과제예요. 수행 과제는. 근데 이게 뭐냐면 ADHD 애들이 팀으로부터 거짓말장이라는 딱이 있죠. 왜 그러냐? 얘네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미 입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놓고 얘기했다는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 된다고 혼나. 근데 나 너무 ADHD한테 본인이 모른다. 2절을 시작.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것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어. 창단만 들었는데 우리 강동 건강 합창단 만들었습니다. 노래 잘하시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ADHD 아이들은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 큰 시간인데 단 꽂히면 엄청나게 집중해. 근데 어떤 애들은 레고에 집중하고 뭐 다양하게 분야가 달라. 피아노에 이렇게 하는 애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이건 강의를 나가시면 학부모님 중에 보통 아이들이 6내지 9%예요. 그러면 40명의 학부모가 와서 오셨어요. 그럼 몇 명에서 몇 명의 자녀가 ADHD일까? 두 명에서 세 명은 50만 명 학부모님 중에 두세 명은 ADHD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밥벌이가 되냐 이게 레고를 하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2년 이상은 그냥 들고 파도 내버려둬야 돼. 그래서 그 뇌가 오히려 안정된다. 3번 3절 내가 겪는 시작.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진짜니 해주면 애를 수 있어 도와주겠니. 노래도 어때요? 좋죠. 이거 제가 작사해놓고도 작사해놓고 신경영 씨가 전문의 검토를 받은 거예요. 이거 어때? 집중 어려워도 이 부분만 손을 좀 줬어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애가 규칙도 잘 못 지켜, 안 지키는 게. 그러니까 안 놀아줘요. 또 걔는 점점 더 상처받아. 그러니까 이게 더 좀 나이가 점점 더 끼워주고 점점 더 상처받았어. 선생님 보기 힘들어. 자, 이제 선생님들이 실습을 네,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이 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